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한 공범 부탁 강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,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그런데 그 뜯어낸 수법이 기가 막힙니다.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부탁 강훈을 기소하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1,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.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.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 닉네임 박사장 계정으로 윤 전 시장에게 2심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와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이후 닉네임을 김 부장판사로 바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부따 강훈에게는 김 부장판사 비서관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윤 전 시장에게서는 500만 원씩 두 차례 총 1,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조주빈이 강훈에게 윤 전 시장이 수하물 택배로 돈을 보내면 찾아오라고 지시한 겁니다. 강훈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를 동원해 택배를 대신 수령했습니다. 검찰은 윤 전 시장의 인적사항과 수령 날짜 등이 적힌 화물 접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오늘 강훈을 사기,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죄송합니다.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.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지는 추가 수사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